이번 에피소드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보완 설명입니다. 사실 지금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보완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하나 더 녹화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완 설명이 뭐냐니까 컨센서스 프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픈에시는 is a consensus free.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로 no consensus. consensus blockchain. 요 문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더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에시는 4세대 블록체인이고 이거는 블록체인 마이너스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마이너스 블록체인.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제거한 겁니다. 마이너스 한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원래 이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블록체인이 뭘 하기 위한 것인가요? 블록체인 is for what이죠.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블록체인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methodology. methodology to produce data state to trust completely.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스테이트, 데이터의 상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를 생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혈액형은 제 혈압. 사람은 혈압도 있고, 혈액형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어제 뭐 시험 성적도 있고, 영어 시험 성적도 있고,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오늘의 일과도 있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 그죠? 차량의 속도도 있고, 그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로 인해서 이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들. 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기록하는 것. 이러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코딩이죠. 혹은 코딩. 프로그래밍이 뭐냐?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한 생성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론이에요. 그게 프로그래밍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산된 데이터,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생산되고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에 의한 인정. 인증 또는 중앙근환에 의하지 않은 어떤 신뢰성에 대한 메커니즘 또는 그 밖의 메커니즘인데 이그 밖의 메커니즘이 한마디로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기록, 혹은 데이터들에 의해서 세상이 구성되는 겁니다. 세계. 세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어제의 상태와 오늘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상태가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스테이트가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제 재산 수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제 자동차의 연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력들, 면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 변하는 거죠.
머리카락 길이도 어제와 오늘을 다루고 혈압, 어제의 혈압과 오늘의 혈압이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 상태도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세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화하는 데이터들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의 연속, 그게 세계죠. 그렇죠? 그렇게 이러한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방법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의 어떤 목적이고, 그렇죠? 그러한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옳은 데이터인가, 맞는 데이터인가, 가짜가 아닌가,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중앙권한의 인정,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등록증, 뭐 졸업증서, 뭐 성적증명서,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중앙권한에 의한, 중앙이든 혹은 비중앙이든 그런 권한, 권위, 권위에 의한 인정.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권한 제공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적 증명서 가져와, 졸업 증명서, 뭐 그리고 뭐 재산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등이 다 권위에 의한 인정이죠. 이러한 권위가 아닌 권위 밖의 권위에 의하지 아니한 밖의 메커니즘, 그죠? 그게 블록체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권위 없이도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뭐예요? 어떤 은행 잔고, 화폐, 그죠? 화폐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부여하여 화폐 자산의 보유 여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방법이 특히 비트코인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증표죠. 뭐 이스리움 등등의 암호증표. 그렇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한 가지 방법론입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코딩 얘기가 딱 눈에 들어오죠. 코딩.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어떤 상태의 변화 등을 말하면 체인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체인지란 말은 그냥 빼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그 자체가 코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어떤 코인이 아니라 그게 장부예요. 장부. 이 장부이고, 이 장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각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코인 보유자죠. 코인 보유자의 현재 코인 보유량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이 장부에 대한 신뢰성, 이 장부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방식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리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종 메커니즘이 들어가죠. 이것들은 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한 가지 방법론이고,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화폐에 관련해서 적용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비단 어떤 화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말했던 혈압이라든가 뭐 건강 상태라든가 혹은 뭐 기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쩐지 사랑 여부라든가, 혹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쩐지 공부의 기록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데이터는 다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되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스테이트를 변화하는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기록이죠. 그 기록을 범위를 아주 좁혀서 화폐에 적용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통상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식적인 의미, 상식적인 의미의 블록체인은 그런 이러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딱 찍어서 화폐 분야, 화폐라기 말하기 그렇고 금융이라는 게 적절하겠네요. 금융 분야에 적용한. 여기만 적용하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방법론으로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의 진위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의 진위를 권위에 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의존할 수 있는, 권위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이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방법론.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 그렇죠? 이러한 방법론의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 버트. 50% 이상, 50% 더하기 1 주에 의해 어떤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록된 의사결정이 진행돼, 뭐라고 해야 되나, 의사가 결정되듯 블록체인 역시도 50% 더하기 1의 투표를 획득한 장부 혹은 기록이죠. 기록이 옳다라고 서로 가정하는, 옳다고라고 서로 합의한. 그럼 50% 더하기 1을 기록하는 방식,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닝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음, 뭐 스테이트도 있고 레피테이션도 있고 등등이 있는 거죠.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성, 사실 이런 방식으로서 요 보팅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 2세대 방식입니다. 1 혹은 2세대 블록체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팅 과정, 이 보팅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보팅 선거를 하지 않고서도 선거 결과를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것, 그게 3세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트 without 보팅으로 선거 결과를 컨센서스에 바로 도달하는 거죠. 이게 3세대 방식이죠. 이게 해시그래핑입니다. 어쨌거나 1, 2세대는 실제 보팅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보팅을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크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거고. 이거는 에너지 소비는 작지만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확장성이 없다. 즉 어느 조그만 단위, 조그만 조직, 조그만 기업 하나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세계 전체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에 대한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는 세계 전체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세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가 크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다 블록체인의 원래의 목적 뭐예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무조건 옳은 데이터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누가 어떤 권위가 그것을 누가 보증하지 않더라도 은행,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거나 은행이 보증하거나 어떤 중간자죠. 중간자의 보증 없이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인데, 1세대, 2세대는 이런 문제가 있고 3세대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3세대. 따라서 1, 2, 3세대 모두 블록체인의 이상,
모드를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1, 2, 3 세대 모드. 블록체인의 이상은 그 중간자 없이, 중간의 권위 없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 그죠? 신뢰를 획득하는 겁니다. 은행이 보증하지 않더라도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내가 믿을 수가 있고, 대학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졸업 증명서가 발급될 수가 있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지 않더라도 내 등본을 뗄 수가 있고, 내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 건강진단서 혹은 요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진단서라 그러죠. 진단서, 몇 주에 진단을 치료를 원하는 어떤 그런 증명을 의사가 해주잖아요. 그런 의사의 권위, 판사의 권위, 이런 일종의 권위를 거치지 않고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이고, 그러한 블록체인의 이상, 그게 블록체인 이상이고,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데 1, 2, 3세대 모두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4세대 블록체인은 그 이상을 실현한다는, 실현했다는 거죠. 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프로그래머는 뭐로 얘기하나요? 코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코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이걸 그럼 구성을 이게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블록체인으로부터, 기존의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에서 그 심장이 컨센서스 자체를 제거한 거죠. 그거를 마이너스 한 거죠.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했다는 건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 했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컨센서스 자체란 말이에요. 블록체인은 그냥 컨센서스에 이르는 방법론이란 말이죠. 그게 블록체인인데, 거기서 컨센서스를 제거했다는 말은 결국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제거했단 말이죠. 체인을 제거했어. 어쨌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블록체인이 원래 꿈꾸었던 이상, 중간에 권위 없이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죠.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4세대 블록체인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건 마이너스의 연속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2세대는 뭐죠? 2세대 블록체인은 2세대는 1세대에서 마이닝을 마이너스한 겁니다. 마이너스했고, 3세대는 2세대에서 보팅을 마이너스한 겁니다. 그리고 4세대는 3세대에서 컨센서스를 마이너스한 거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 세 문장.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마이너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닝이 있고, 이 마이닝을 통해서 보팅이 유도되고, 보팅을 통해서 컨센서스가 도달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이 과정. 이게 1세대입니다. 그죠? 1세대.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마이닝이 날아가 버리게 돼요. 이게 뿅! 하고 사라져요. 뿅! 사라졌어. 3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팅까지도 뿅!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3세대입니다. 4세대는 여기서 컨센서스까지 뿅하고 사라져요.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되고 또 마이너스 된 겁니다. 이게 4세대입니다. 마치 내 블록체인의 가장 심장, 목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블록체인의 목표 자체를 마이너스함으로 해서 비로소 완전한 블록체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좀 부연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이 에피소드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